다음 주 다시 시작된 시장에서 시초가 공략할 종목도 분석해드리겠습니다. 황윤석 대표께서 보고 계신 종목 두 종목인데 역시 두산중공업과 이지바이오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? 네,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두산중공업이 반등이 나왔는데요. 그 반등의 원인을 이제 분석한 것을 보니까 두산그룹이 이제 반도체 테스트 1위 기업인 테스나를 인수했다는 내용이 재부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국내 사모펀드 쪽에서 보유한 테스나 지분 30.62%를 인수하는 계약을 이제 4달 초에 체결했는데 인수 금액은 이제 4,600억 정도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. 두산그룹이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거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뭐 테스나는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 중에 하나고요. 그런데 저는 보면 두산그룹 자체가 가지고 있던 재무적인 리스크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게 아닌가라는 점을 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. 특히 최근에 두산중공업의 경우는 주식 대차거래 잔고 감소 또 주식 상환 대차거래 상환 1위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공매도의 표적이 됐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. 또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단기 급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 어퍼컷 세레머니로 유명한 야당 대선 후보가 이제 그 원전 이쪽에서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또 대선 정책주의 하나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보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본인의 말을 뒤집고 원전 강국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. 특히 이 두산중공업은 채권단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최근에 지금 그 1조 1,50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들 중에서 6,478억을 포함해서 총 8,000억이 넘는 금액을 이제 그 차세대 원자력이라든지 수소 또는 풍력 이런 수소 터빈 같은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지금 구간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. 매수가는 이제 월요일 시초가가 될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주봉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봉에서 보면은 단기적으로 22,000원대 정도에서 한번 걸리기는 하는데 최근에 이런 흐름과 또는 대선 공약주, 대선 정책주로 부각이 되면 목표가 24,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. 그래서 목표가는 24,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. 손절가는 17,00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두산중공업 24,000원까지 눈높이 높여주셨습니다. 자, 이어서 창원 본부장님, 어제는 PJ메탈을 또 공략주로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 시장에서도 역시나 알루미늄 섹터 봐야 되는 겁니까? 네, 일단은 뭐 알루미늄 쪽에서는 알루코도 좀 같이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이제 선물 가격이 굉장히 좀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이제 새벽에서도 3.7%였고 장중에 6%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은 이제 14년 만에 최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사상 최고치가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업황적인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자연스럽게 알루미늄 관련된 이런 소재들을 활용하는 업체들이 좀 수혜가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뭐 이제 산업이나 건축용 알루미늄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고 뭐 품목도 굉장히 좀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업황에 대한 수혜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배터리 케이스 쪽을 차세대 먹거리로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뭐 배터리 이전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좀 기대감이 유효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전거래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활성화가 진행이 됐을 때도 좀 소재로서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이제 가격이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뭐 차량용 경량화라든지 최근에는 뭐 항공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좀 고부가 산업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되고
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이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이벤트들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과 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아직까지 시세가 그렇게 크게 분출되지 않은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전에 이제 굉장히 업황이 좋을 때 가격대보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뭐 PGA 메탈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해서 추가적인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순환매의 관점으로 보게 되더라도 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함에 대해서 가격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지금 원자재 부분들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벤트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4,000원 부근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이제 충분히 순환매가 돈다라고 했을 때 5,000원 라인까지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,800원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직전 이 박스권 하단 라인을 좀 깨주게 됐을 때는 한 번 정도 좀 정리하셨다가 아랫부분에서 다시 재매집 하시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루코 지금 이틀 연속 지금 상승 추세 보이면서 오늘 4,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. 자, 알루코 또 두산중공업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. 이와 함께 이지바이오, MC넥스에 대한 종목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분 전문가 윤혜캐스터 수고하셨어요.